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결론 내렸던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증 결과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강지혜 기자가 전했듯이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지금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 책임자인 국무총리로서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잠시 뒤 있어 오후 2시에 발표 내용을 봐야겠지만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뭐 보도로 나온 내용이나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어느 정도 결론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기존에는 이제 2016년이었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프랑스 용역업체한테 용역까지 맡겨서 검증을 한 결과가 지금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안, 예,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활주로 두 개 있던 것을 그 두 개를 군이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개를 더 활주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검증위가 구성이 돼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 결과 일단 백지화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백지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그동안에 이제 부산 지역 쪽에서는 계속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뭐 가덕도 신공항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백지화 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2시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김해 신공항안이 백지화가 된다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프랑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 후보군들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결과는 이랬습니다. 당시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Gimai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ugnam International Airport. In our view, Gadeok is not a natural airport site. Thus, site formation is costly and challenging. 자, 당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평가 당시 점수들, 그동안 그때 이제 점검됐던 후보들을 살펴보면 김해공항 확장안, 그리고 밀양, 가덕도 이렇게 있었을 때 입지나 경제성 면 등을 살펴봤을 때 사실 가덕도 공항은 입지나 경제성 모두 최저점을 받았는데 지금 저걸로 이제 뭐 추진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당시에 이제 2016년 되돌아보시면 누구나 동의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긴 하다. 네. 왜? 인구도 많이 사는데 김해공항이 작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 여긴 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짓느냐, 김해공항 확장하는 거냐, 밀양이냐, 가덕도냐. 근데 보시면 밀양은요, 경남 밀양이긴 하지만 경상남도 북쪽에 있으니까 대구 쪽에서는 밀양을 원했어요. 소위 말해 TK에서는. 네. 근데 가덕도 신공항은 아까 저 화면 보셨지만 부산 아래쪽, 부산 아래쪽 바다에 있잖아요. 예. TK 쪽에서는 저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뭐 그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러지만 현 야권이 집권하던 10년 기간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죠? 영남입니다. TK, PK예요. 밀양을 하자니 PK가 울고 가덕도를 하자니 TK가 울고 어떡하지?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우리 정치적 다 빼고 국내 기관이 평가하게 되면 정치적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립적인 제3의 국제기관에다 맡기자. 그래서 공항 건설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을 초빙하다가 그 사람들 TK, PK 모르니까 정치적인 거 빼고 진짜 어디가 좋은지만 순수하게 평가하면서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1등이 압도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나온 겁니다. 예. 당시에 밀양도 장단점, 가덕도도 장단점이 있었는데 가덕도의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된 게 뭐냐면 전체 입지적으로 너무 남쪽에 있어서 한 곳에 치우쳐 있다. 예. 동남권 전부를 커버하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랑 바다기 때문에 그걸 매립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3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객관적인 외국 국제기관의 평가를 가지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4년 지나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다시 할 거면은 당시에 프랑스에 다 했으니까 이번은 미국에 하든지, 예. 아니면 독일에 하든지
또다시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외국에다 맡겨가지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내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 꾸려가지고 당시에 김해 공항 확장되는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네. 그 비싼 돈 들여서 외국에다 맡겼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 게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애초에 저 프랑스의 전문가 집단의 검증 자체가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김해 공항 확장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경우 저 평가에 따르면 2등이 밀양공항이에요. 그러면 네. 밀양공항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3등인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섣불리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울경 지역 쪽에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공항 건설안을 일단 뭐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이 났긴 했지만 당시에 프랑스 용역업체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 검증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 그걸 좀 평가를 해달라. 네, 네. 그곳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 된 거다. 예를 들면은 공항하면은 24시간 공항이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제공항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곳에 주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24시간 공항을 운영할 수가 없다. 예, 예. 우리 이제 인천시 그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김포에 있는 그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건 24시간 운영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인접지에 주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다. 또 안전성에 관한 문제도 있다. 경운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활주로를 놓기 위해서는 경운산을 또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신공항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증위에서 그걸 검증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검증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럴 때에는 또 이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대구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 되돌려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은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에도 조금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016년 6월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평가 기준에서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기존의 김해 공항이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서 옷화 상태에 된다는 그런 점과 또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대형 전복이 이착륙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소음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어렵다는 이런 점 때문에 김해 공항에 대한 대체 공항으로서 원래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마련되는 국제공항은 우선은 안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주요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 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해 왔습니다만 아마 내년에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대통령이 바뀌는 때마다 사실 새롭게 논의되는 문제였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뒤집어진다면은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도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동남권의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필요한 건 다 일치했는데
어디다 짓느냐에 따라서 역시 정치적인 이해관계 딸려 있고 선거 걸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제가 백명직 저 제자 백 저 백명직 사, 얘기들이 나오고 TK, PK 생각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은 어느 지역의 어떤 발전에 본인들의 어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국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내에서 뭐 국가기관이 결정하면 어떻게 해도 뒷말이 나오니 뒷말을 좀 줄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국기관에 맡긴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 기관의 결과가 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100%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리실에서 검증을 할 때 야, 2016년 프랑스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뭔가 다시 한번 그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외국에 있는 제3의 기관에다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총리실에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야 이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는 새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박근혜 전 정부죠. 그거 몰라서 외국에다 맡겼겠어요. 그러니 검증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다만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도 제3의 기관에 다시 검증하는 게 맞지. 이걸 총리에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뒷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김인지 앵커 얘기했듯이 정부의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정부 나가면 일로 가고 반대쪽 정부 나가면 오른쪽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갈지차 행보하는 거 할 겁니까? 국책사업이라는 거는요. 첫 삽 뜨고 나서 되돌리기도 어렵고 되돌려서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냐면 그런 문제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다소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용역이 어렵다는 게 장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게 무슨 불법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 그게 예. 지금 김해 신공항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항을 하는 용역을 특정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라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불과 한 열흘 정도 사이에 뭐 김태년 원내대표 입에서 좀 험한 말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결국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후퇴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까지 봐야 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겠죠. 그렇겠죠. 공무원들은 예. 그게 첫 번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예산을 미리 반영해달라고 민주당 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예. 그럼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겠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증위에서 확실하게 검증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덕도 타당성 뭐 평가를 하든 아니면 예비 검토를 하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순서 아니냐. 네. 미리 반영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버리면 정부가 그런 안쪽으로 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오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좀 뜨거운 이유요.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이 날 것 같은 부산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이 어떤 가덕 신공항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좀 결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추진하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가덕도 김성화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면
부산시장 선거에 호재로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오래된 그러니까 그 이슈로 따지면은 굉장히 구문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그게 최대 이슈는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왜냐 워낙 오랫동안 뭐 10여 년 동안 끌어왔던 이슈인데 그게 마치 정치적으로 가속도로 뭐 결정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가속도로 곧바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검증평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속도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가 또 시작되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 시민들은 김해 신공항도 그렇고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부산이 공항을 품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는 정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 근데 당락을 바꿀 만큼의 영향이냐 이거는 별도로 또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에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책 일관성 얘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봤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참 속내가 복잡한가 봐요. 대한민국에서요. 예. 여야 보수 진보가 일치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것들. 예. 그다음에 지역 개발에 관한 것들. 예. 이거는요. TK와 PK 의원들 간의 의견 다툼이 있을 뿐 PK 내에서는 여야 의견 다툼이 없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그랬어요.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구 경북 쪽, 그다음에 부산 경남 쪽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 저 부산 저 PK 내에서는 여야 정치를 다 일치했다니까요. 여야 앞에 지역이 있는 거예요. 왜?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복잡하죠. 속내는. 왜냐하면 속된 말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해드리면 네.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TK보다는 PK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제 개인 사견이지만 네. 이제까지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그래요. 더군다나 예. 내년 부산 지역 선거 있죠. 그러니 PK 쪽에 올인할 수 있는데 야당은 안 그렇거든요. 야당은 PK도 중요하지만 야당 지금 저 보수 야당의 정치적 기반은 TK입니다. 그러니 TK도 놓칠 수가 없고 PK도 놓칠 수 없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부산시장 선거예요. 이 가덕도 신공항 적이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효과가 있을 건지는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정부 여당에서 전통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 지역 개발 공약을 가지고 이것이 여권에게 유리하게 저 작용이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던지는 거고 야당에서는 내년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치료하죠. 더군다나 그다음에 대선 있죠. 그러면 야당 쪽에서도 이거 부산 표심?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가덕도 신공항 쪽 반대 못하고 아 가덕도 신공항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선거와 표 앞에 국작사 흔들리고요. 우리가 세금으로는 예산들은 지금 뭐 낭비가 될 여지도 있는 거고 과연 어느 게 옳은 길인 건지 선거 앞에 표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여야가. 예, 그렇군요. 네,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많았고요. 이게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또 지역 정서나 지역 여론도 살펴왔던 그런 과정 자체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데요. 우리가 공항 하나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제 외국의 평가기관에 맡긴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에서 최대한 비껴나기 위해서 프랑스 용역업체에 맡긴 측면도 있고 결국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정치적 결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그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치적 논란에서 표계산하면서 그 논란을 비껴가는 방안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예.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요. 대구 군공항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엄청난 민원이에요. 대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하면서 군위 쪽에다가 민간공원까지 같이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또 해준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 약속을 해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산 지역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미 군위공항이 대구에 있으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는 얘기할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덕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결정을 내렸으면 국민들이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될 테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가혹하게 나오더라도 그걸 결정을 내린 정치 세력이나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방안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SNS에 올린 글인데요.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 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쨌든 또 이 문제로 좀 국민이 분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국민 분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사실 예산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되면요. 이게 또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메우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공항 건설 비용만 9조 7천 그리고 도로나 철도 구축까지 합하면 10조 7,5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늘 각각 언론사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선거를 노린 정치 논리, 또 영남권 신공항 뒤집기,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10조 원짜리 매표 행위다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한겨레 사설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랑 맞물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또 국책 사업이 정치 논리로 가도 되냐?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논리로 가는 게 대부분 이제 국책 사업을 뒤집는다고 하면요. 뒤집는 거는 여당에서 하는 거죠, 정부와. 야당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게 말이 되냐, 예전에 결정됐던 것도 왜 돈 더 드리려 하라고 하냐, 아무 근거도 없이. 예. 이렇게 반대라고 제어라고. 이게 이제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 지금 못합니다. 부산에 내년에 부산에서 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PKN이다. 그거는 예전에 득표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석 결과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선이 있으니까 PK 포기 못하죠. 그러니 야당에서도 잘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적극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야도요 선거 앞에 표 앞에 지역 이익 앞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익이랑 이런 것들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원래 지역 이익보다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표 받아서 당선은 되는 거지만 지역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야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익을 정말 우선시해서 지역 어떤 사업을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가덕도 주민들은 죄가 없잖아요. 사실 정치권에서 때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랬다 저랬다 좀 바뀌는 듯한 모습 때문에 꾸준 주민들, 국민 분열 이런 것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치권 이쪽 세력이 들어서면 이쪽으로 결정나고 네. 저쪽 세력이 들어서면 저쪽으로 결정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도 클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다시 또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정을 할 때 정말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검증을 했을 때 무엇을 검증을 잘못했는지 이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억지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하지 말고 지금 검증위원회 구성도 민간인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냉정한 평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 가지고 미리 예단하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합리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설득력 있을 만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새로운 논의를 하다 하더라도 네. 좀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는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 예. 억지로 껴맞추는 결과가 나오면 아마 틀림없이 정치적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공항 문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도 내년 4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금 논란인데 서울시 지금 권한대행 체제죠.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이 광화문 광장 공사 강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두 분께 여쭤볼게요. 불과 이제 얼마 뒤면 서울시장 새로 선출이 될 텐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뒤에 추진을 할지 말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참 오래된 논란인데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게요. 네네. 그냥 단순히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도 우리나라 상징이잖아요. 예. 광화문 광장이면 예. 그 상징을 복원한다고 하면 그 예. 월대복원 문제라든가 역사성에 관한 복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려주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하는데 네,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뒤집어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국제공모까지 다 했었는데 네. 결국은 다시 맨 처음 안으로 되돌아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이냐.
광장을 만드는데 예, 예.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새로운 시장이 뽑히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지금 서울시의회가 대부분이 다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회 좀 해가지고 예산을 좀 깎는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이걸 다 추진하고 그 다음 선거에 대선에 나가거나 만약에 저 뭐 그랬으면 정치적인 책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거 해놓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과 새 시장이 취임하기에 지금 아직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권한대행이 이걸 무리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다음 시장 책임 하에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정권마다 바뀌는 신공항 문제, 또 시장 대행체제에서 좀 추진되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